네, 오늘 다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는 티웨이 항공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나노엔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KT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GS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 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이틀 연속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 겨울에 하루 이틀 따뜻하다고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의 증시에는요, 이제 공포지수, 낙관, 피어앤 그리드, 낙관과 공포지수가 있었는데요. 지지난달에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갔을 때만 해도 낙관 쪽에 84 정도 수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포로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공포로 진입이 되면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44인데 거의 뭐 30 정도까지 더 가야지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끝난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미국 증시는 지금 공포입니다. 저는 미국 증시는 지금부터 30% 이상 하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증시는 수십 년간 상승했습니다. 과거 리만 사태 때 버넨키가 리만 사태 때 돈을 푸는 시기죠. 돈을 푸는 시기 2007년대 때부터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줄기차게 10수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시가총액 하나, 애플 하나만 팔아도 한국 증시를 다 산다고 말하죠. 미국의 애플 시총이 2,700조입니다. 한국 시총의 1.5배가 넘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 과연 그 가격이 쌌을 때, 리만 사태 때 한국 투자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꼭지에서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숏을 많이 투자 조언 드립니다. 뭐 테슬라 숏, 애플 숏,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숏,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뭐 이런 베팅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주식 현물에 대한 투자는 지금 거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워렌 버핏이 대중과 반대로 해라, 대중과 다른 길을 가라고 했는데요. 과거 워렌 버핏이 했던 투자의 방법을 십수년, 수십년간 모든 대중주들이 워렌 버핏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방법이 대중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증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닥의 느낌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삼성전자 실적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놓고 보면 뭐 어제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꺾인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어제도 반도체가 조금 올랐고요. 그제는 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 7%대, 삼성전자 4%대 상승을 했는데 국내에서 상승했던 이유는 뭐 세제 혜택이 이 뉴스로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날 밤,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 미국 밤이죠. 거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기술 개발 투자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재고가 피크를 찍고요. 2분기부터 이제는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3분기에 가격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실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이 전체적으로 증권사 다 컨센서스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6조 원 정도 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컨센서스들을 보면 5조 원대 초반에서 5조 원대 중반이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근데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으면 감산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해지고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 가격 반등 3분기로 잡고 있는데 3분기 후반일지 3분기 초반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도체 가격의 반등 시간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는 뭐 당분간은 좀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가 문제가 됩니다. 박스권 상당히 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수는 막아놓고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반도체도 조금 상승하다가 며칠 정도만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구사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시간에서 이제 코스피 선물 인버스 EX랑 이런 인버스 종류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하면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그렇게 많은 고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너무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애플도 좀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등 이런 버블을 만들었던 것들이 꺼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는 버블을 만든, 버블이라기보다 이제 많이 장기 동안 좀 상승을 했던 전기차, 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뭐 LNF나 뭐 이런 주식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뭐 대주 공매도, 개인도 대주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하고, 15%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요. 에코프로비엠, LNF, 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과거 이제 테슬라가 빠지던 초기 모습의 차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고평가하면서도 그렇게 뭐 저는 앞으로 메리트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에 대한 하락 말씀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사 전문가님은 선물 인버스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LCC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4분기 흑자전환 되냐 마냐 약간 갈림길에 있었는데 우선 4분기 흑자전환 함으로써 이제는 흑자전환 시기 상당히 좀 빠르게 당겨왔고요.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22년도는 연간으로는 적자지만 4분기 흑자전환을 했고요. 23년은 굉장히 큰 폭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리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